예, 보일러 불 좀 한번 네. 떼자고요. 예, 근데 와 이게 저 화목 보일러라는 거예요? 네, 이거 화목 보일러예요. 처음에는 네. 이거 아궁이로 해서 구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. 높이가 하우스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화목 보일러로 변경을 했죠. 나무를 넣는 거 어떻게 큰 걸 넣나요? 아, 이건 통으로 넣어요. 통으로? 그래야 오래 타고, 아. 쪼개져 버리면은 금방 네. 타버린다. 이렇게 저 넣어놓으면은? 하루에 두 번만 넣으면 돼요. 하루 두 번?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. 아유, 거기가 명당 자리구나. 그건 뭐예요? 이거는 목초 얘기. 여기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목초에. 어. 이걸로 좀 할 게 있어가지고. 예, 사실 조금 피곤하다 싶은 날이면은 이 목초 얘기 아주 진가를 발휘한대요. 피곤할 것 같아서 발 좀 피로 좀 풀어주려고. 이 목초액으로 발을 담가요? 아, 해봤는데 네. 네, 무좀도 다 제거되고 네. 각질도 다 벗겨지고 지금 발이 깨끗하죠? 네. 각질도 없고 무좀도 없는 건 확인이 됐는데 여기다 담으라고? 네, 담가보세요. 안 뜨거워요. 아, 뜨끈하네 정말. 목초액을 저 발을 담그는 건 처음이거든요. 저도 여기 와서 목초액이 이제 네. 아깝잖아요. 그래서 한번 담가봤더니 네. 효과가 있더라고요. 자연이는 겨울철 각질 제거용으로 종종 쓰신다는데 윤택 씨는 효과 보기 좀 어렵겠는데요? 그죠? 아 이거 허옇게 이게 뜬 거 뭐예요 이거? 이거 각질이네. 네? 각질 다 벗겨졌네.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. 각질 없는 거. 아니, 하얗게 떴는데 뭐. 나는 안 나오는데. 어머, 뭐, 하얗게 떴는데요. 그래요, 네. 예. 사이좋게 둘 다 나왔으면 됐죠, 뭐. 예, 좋습니다. 어, 그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? 네. 밭에다 뿌리면 좋아요? 이게 거름도 되지만은. 아, 거름이 돼요? 이게 약간 그 독성이 네. 있어서. 예. 네. 벌레도 안 생기고 아 목초액으로 병충해도 이제 들어고 네. 지금 뿌려놔버려 겨울 지나면은 괜찮더라고. 네.